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초보 탈출 운전의 시작 13편 좌회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좌회전은요, 우리가 서행 구간입니다. 서행 구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도를 천천히가 아니라 즉시 멈출 수 있는 상태로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기능에서 우리 면허 취득하셨을 때 거의 느린 속도로 좌회전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 줄일 필요까지 없겠지만은 보통 평균적으로 20에서 한 30km 정도 사이로 좌회전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60km로 달려왔다 하더라도 핸들을 꺾어야 되는 시점이 오면 속도가 20에서 30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한 50m나 30m 전방에서 쓰시면서 20에 30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가끔 좌회전하는 차들 잘 보시면 뒤에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속도 빠를 때 특히.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좌회전은 핸들을 자 4분의 1에서 4분의 2 바퀴 요 사이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거의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방향지시등을 끌려고 하시는 분 초보분들이 많아요. 방향지등은 자 켰다가 반대로 돌아가면 저절로 꺼지니까 방향지등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핸들링을 자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서 도돌릴 것 같으면 끊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르시오 도돌리려고 하면 오히려 핸들링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팔이 꼬이니까. 그래서 여기 갔다가 자 12시까지 가면 끊어서 이렇게 잡아줘서 필요한 만큼 도돌리시면 돼요. 아셨죠? 핸들은. 예. 그리고 이런 분들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오히려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냥 끊고, 이렇게 바턴, 이 손이랑 바턴 터치 해주시고 움직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풀 때는, 자, 풀 때는 다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복원력을 쓰시면 저절로 돌아와요. 예. 복원력을 써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복합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좌회전은 하살표 신호 들어왔을 때 좌회전하는 것도 있고요. 비보호 좌회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은 밑에 노면 표시에 하살표가 이렇게 좌측으로 가라고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면 표시를 꼭 보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 좌회전 차로는 1개 차로인 데가 많지만 어떤 곳들은 3개 차로, 4개 차로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개 차로, 차로가 하나인 차로에서는 좌회전을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데, 2차로나 3차로 사이에 껴서 하실 때는 특히 좌우측을 조심하면서 도셔야 돼요. 네, 이런 것도 다 해볼 거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출발을 해볼 겁니다. 브레이크 쓰는 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엑셀 쓰는 것도 좀 보시고, 전방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좌회전을 하실 때는 도는 순간에는 자 정면을 보시다가 핸들을 꺾는 순간에는 왼쪽을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아파트 나가는 입구 좌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좌회전할 때 핸들을 언제 꺾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횡단보도 앞에 보이죠? 횡단보도 저 앞에 끝선. 끝선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꺾으시면 돼요. 얼만큼? 4분의 1에서 4분의 2 바퀴 사이에. 필요한 만큼. 어딜 보면서? 왼쪽을 보면서. 자, 그렇게 꺾으시면 됩니다. 자, 좌회전 신호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는 타색등이죠, 그죠? 좌회전 신호 들어왔을 때 좌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유도선이 없습니다. 유도선이 없으니까 신호가 들어오면 직진하듯이 좌우 잘 살피고 가셔야 됩니다. 신호 들어왔다고 무조건 출발하지 마시고 천천히 좌우 살피시면서. 예. 자, 횡단보도 지나면 이제 안 보이죠? 조금씩 끊는 거예요. 자, 왼쪽 보시고 몇 차로로 갈지. 자, 2차로로 갑니다. 자, 핸들 이렇게 복원자 쓰시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핸들은 잘 놓으셔야 돼요. 잘 못 넣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자, 보시면 저 앞에 보면 좌회전 1차로, 2차로, 3차로 둘 다 좌회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2차로에서 한번 좌회전을 해볼게요. 2차로에서 좌회전. 자, 자 1차로 좌회전은 약간 타이트하게 왼쪽으로 꺾을 거고요. 2차로 좌회전은 1차로보다는 약간 더 가서 꺾을 거예요. 이렇게 꺾고 1차로 차는, 2차로 차는 이렇게, 3차로 차는 쭉 가서 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 차를 너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앞에 횡단보도 끝선이 안 보이면 꺾으시면 돼요. 저 앞차 보세요. 저쪽까지 쭉 나가서 꺾는 거 보이죠? 이렇게 쭉 나가셔가지고 이제 조금씩 꺾으면서 왼쪽을 보면서 2차로가 어딘지 봅니다. 자, 2차로 보이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유도선이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자, 앞에 유도선 한번 잘 보세요. 아, 유도선이 이런 식으로 타고 가듯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자, 유도선을 내 왼쪽 발로 밟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1차로에서만 좌회전이 되니까 이렇게 한 거지, 만약에 내가 2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만약에 저렇게 밟고 가셔버리면 왼쪽 차랑 부딪힐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2차로로 만약에 좌회전할 때 유도선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유도선을 걸쳐서 가는 거예요. 이쪽에, 이쪽에 보이시나요? 이쪽에 걸쳐서 가면 왼쪽 1차로랑 3차로 사이에 부딪힐 일은 없어요. 근데 아까처럼 차로가 하나일 때는 왼쪽으로 붙어서 가셔도 상관없어요. 또 1차로 좌회전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자, 왼쪽에 황색 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거 좌회전 됩니다. 좌회전 되는데 선을 잘못 그려놓은 거예요. 예, 왼쪽에 보면 전선을 그리다가 지워놨네요. 그죠? 예,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도선을,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타고 가시면 되는데, 좌회전 차로가 하나일 때는, 좌회전 차로가 두 개일 때는, 자, 여기 위에 걸쳐서 간다 그랬죠? 한번 제가 2차로에서 2차로로 좌회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 테니까, 유도선이 어디 걸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예. 자, 그래서 좌회전은 상황에 따라 틀려요. 내가 몇 차로에서 좌회전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데, 만약에 오른쪽 3차로는 좌회전 차로가 아니다. 그럼 크게 도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점선을 이까지 빼셔도 상관없어요. 왼쪽에 1차로랑 떨어질수록 좋은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꼭 유도선을 맞춰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유도선을 밟고 갈 거지, 아니면 유도선을 충분히 어깨에서 떨어뜨리고 갈 건지. 자, 이번에 유도선을 충분히 떨어뜨려서 갈 겁니다. 그러면 유도선이 앞에서는 좀 안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걸쳐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이랑 떨어져서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왼쪽이랑 떨어져서 가는 거니까, 예, 훨씬 더 낫겠죠, 그죠? 예. 자, 앞에 여기는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안전지대가 그려져 있는데, 이런 거는 유도리 있게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짧은 안전지대는, 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약간 좁은 교차로고요. 그래서 핸들을 좀 많이 꺾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보다는 한 이 정도까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가 넓냐 좁냐에 따라서 핸들이 더 돌아갈 수도 있고 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방에 잘 보시면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 횡단보도 안쪽으로, 내 몸쪽으로 끝, 이쪽에서 만약에 저 끝선이 내 대시보드에 가려서 사라지면, 그때부터 핸들을 돌리면 저쪽 왼쪽에는 지금 차로가 두 개예요. 자, 오른쪽 2차로는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안쪽의 횡단보드 끝선이 내 대시보드에 사라지면, 자, 핸들을 꺾으시면 1차로로 들어갈 수 있고요. 저 횡단보도 저 뒤쪽에, 내 몸 바깥쪽에 저 멀리 있는 끝선이 사라지고 핸들을 꺾으면 2차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도로교통법에서 좌회전은 무조건 돌면서 1은 1로 가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출근 시간도 아니고 여기 2차로에서 좌회전한 차가 있을까봐 그러는 건데, 출근 시간이 아닐 때는 여기서 2차로에서 좌회전한 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면서 1에서 1로 가도 되고 1에서 2로 가도 됩니다. 1에서 1 또는 1에서 2. 그래서 앞에 아마 어린이보호 차량은 1에서 1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는 1에서 2로 한 가볼게요. 그래서 횡단보도 저 끝이 내 대시보드 사라지면 핸들을 꺾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타이트하게 도는 게 아니라 약간 직진처럼 가서 꺾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게 돌 때는 앞으로 쭉 나가라는 거. 저렇게 돌면 1에서 1입니다. 나는 1에서 2. 여기까지 와서 자 이제 돌립니다. 그러면 1에서
2로 이렇게 들어가시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좌회전을 하시면 1에서 2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쭉 가서 또 좌회전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별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전은 앞시간이 되겠지만 기술이 아니라 판단이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얼만큼 판단을 해서 하느냐. 지금부터 그러면 또 핸들링도 잘 보세요. 핸들을 내가 어떻게 돌리고 하는지. 그리고 핸들을 돌리고 풀 때 핸들을 돌려서 풀 수도 있지만 보건력을 써도 돼요. 그리고 이 핸들을 푼다고 이 방향지승을 끄는 분들이 있어요. 자, 방향지승은 4분의 1만 들어와서 반대로 풀리면 이렇게 꺼집니다. 꺼지기 때문에 굳이 끌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핸들 조금밖에 4분의 1까지 안 돌아갔을 때는 나중에 끄셔도 됩니다. 안전해지면 끄십시오. 무리하게 끌려고 하지 마시고. 초보분들이 많이 그래요. 방향지승을 너무 신경 쓰세요. 깜빡이는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죠? 깜빡깜빡 하라고 깜빡입니다. 너무 키는 건 까먹지 말고 끄는 거는 좀 잊으세요. 좀 늦게 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번 더 저 앞에서 좌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방향지승 키시고요. 자, 밑에 노면 보세요. 노면에 좌회전하라고 화살표 그려져 있죠. 자, 오른쪽은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죠? 자, 저기 이제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 좌회전인데, 자, 저 유도선을 내가 여기 A필러랑 요 대시보드, A필러랑 대시보드 요 사이에 점선을 올려서 내가 왼발로 밟고 가는 느낌이 들면은, 저 점선을 약간 넘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유도선, 그 점선이 저 유도선입니다. 차선이 아니에요. 유도선이에요. 유도선을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면 약간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도선을 이쪽으로 맞춰서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많이 넓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좌회전할 때 만약에 옆에 2차로도 좌회전이 된다 쳤을 때 2차로 차를 신경 안 쓰려면 점선을 여기에다 붙여서 가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선을 왼쪽에 붙여서 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저 어린 보호 차량처럼 이렇게 밟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밟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밟고 가면 자 1에서 1로 딱 떨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밟고 가면 좀 더 왼쪽으로 붙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른쪽 2차로에 있는 차를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죠? 자, 여기도 점선이 있네요. 자, 이번에 점선을 자 여기다 끝에다 올려서 갈게요. 끝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끝에 그럼 약간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이랑 떨어져서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거. 자, 좌회전만 좀 반복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까하고 다르게 유도선을 이쪽에 사이드 미러 위에 여기에다 걸쳐서 갈 겁니다. 그러면 내 어깨랑 떨어뜨려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쭉 나가면 유도선이 안 보입니다. 그죠? 이제 왼쪽 사이드 미러 보이면 보이죠? 요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넓게 가죠. 그러면 이렇게 2차로로 떨어지죠. 이렇게. 예. 그래서 유도선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내가 회전 반경이 달라진다라는 거. 자, 이런 것도 뭐 굳이 유도선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 돌려서 이렇게 왼쪽을 보면서 왼쪽을 보는 겁니다. 이쪽을. 예, 그거 이제 앞에 보시고. 또 왼쪽만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핸들을 풀어야 되는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데, 왼쪽만 보고 있으면 핸들을 푸는 타이밍을 몰라요. 예, 그래서 핸들을 푸는 타이밍을 아시려면 내가 전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핸들 푸는 타이밍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렇게 주황색 등이 깜빡깜빡한 데는 주의등이죠. 아주 천천히 하셔야 돼요. 자, 좌우 살피는 겁니다. 좌우 살피시고 자 왼쪽을 보고 가는데요. 왼쪽을 이제 앞을 보셔야 돼요. 앞에 보면 노란선 들어오죠? 그러면 푸시는 거예요. 노란선 들어오는 거 보고. 이 주황선이 기준된다고 제가 장례 기능 시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감을 때는 자 왼쪽을 보시는 거고 자 핸들을 풀 때는 앞에 전방을 A필러 안으로 들어오는 항색 선을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좌측 깜빡이. 이번에는 여기가 8차로 아까 한번 돌았던 곳인데 8차로인데 8차로에서 내가 2차로 들어갈 때는 충분히 앞으로 전진 충분히 전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도선이 없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기가 교차로가 넓으니까 충분히 전진을 해서 핸들을 꺾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어차피 오른쪽 차로는 없잖아요. 그죠? 1차로 하나뿐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엑셀 밟을 때 보시면 세게 안 밟는 거 보이실 거예요. 가볍게 보고 엑셀 뗍니다. 그죠? 자, 충분히 앞으로 나갑니다. 충분히 더. 이제 왼쪽 보고 이렇게 해서 2차로. 자, 핸들은 복원력. 그죠? 이렇게 복원력을 쓰시면 편하다라는 거. 예.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앞으로 나가서 꺾냐에 따라서 예, 상황별로 좌회전은 틀리다라는 거. 예. 자, 이번에 이제 비보호 좌회전을 할 건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사색등화할 때는 좌회전 신호 또는 초록불에 예, 직진 신호에 반대쪽에서 차가 안 올 때는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은 적신호에 좌회전을 하시면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이 들어가니까 절대로 적신호에서 하실 때는 많이 하죠, 그죠? 하는 건 좋은데 사고 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사고 안 나게 하셔야 됩니다. 사고 안 나게. 예. 자, 저 앞에 예. 비보호 좌회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비보호는 저렇게 초록불에도 좌회전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예. 사색등이니까 좌회전 신호도 가능하고 초록불에도 가능하고. 예. 하지만 앞에 전방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앞에 차가 안 오죠. 그럼 초록불에도 비보호 좌회전은 돼요. 그죠? 자, 좌회전 됩니다. 속도 충분히 줄이고, 유도선, 사이드 미러 위에 올라가서 도는 거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속도는 20km로 돌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은 이런 식으로 돈다라는 거. 예. 자, 그래서 좌회전은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회전은, 유도선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비보호냐 아니면 그냥 좌회전이냐 상황별로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좌회전을 정리를 해드리면 좌회전 차로가 총 3개느냐 2개냐 하나냐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거. 3개일 경우에는 내가 1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왼쪽으로 붙어서 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도선이 여기에 걸쳐서 가게끔. 자, 2차로 좌회전할 때는 2에서 2로 돌 때는 좌측 1차로 3차로를 다 피해서 돌아야 되니까 예, 유도선이 여기에 걸쳐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3차로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2차로랑 떨어지면 떨어질 수 좋죠, 그죠? 그럼 유도선이 여기까지 나오셔서 도시면 예, 크게 도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돌면 옆에 차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곁눈질로 살짝 보는 건 중요해요. 방어운전은 중요하니까 가끔 2차로에서 3차로까지 들어오는 차들이 실제로 있어요. 자, 이번에는 3차로에서 좌회전. 자, 왼쪽 차보다 더 크게 돌아야 되겠죠, 그죠? 자, 3차로에서 그럼 쭉 나가는 거예요. 쭉 이제 왼쪽 보고 이렇게 크게 돌면서 3차로 보이죠? 이렇게 3차로 넣는 겁니다. 자, 복원력 쓰시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유도선이 없었죠, 그죠? 예. 유도선이 없으면 쭉 나가시면 돼요. 좌회전 두 번만 더, 비보호 좌회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골목길 좌회전 한 번 더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회전. 자, 유도선이 없으니까 1차로로 갈 거니까 앞에 자전거도로 안 보이면 자, 꺾습니다. 왼쪽을 보면서 조금씩. 자, 1차로 저기 보이네, 그죠? 예, 1차로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비보호 좌회전. 자, 비보호 좌회전은 자, 전방에 차가 없을 때. 예.
저 앞에 차 보면 저 앞에까지 나가는 거 보이죠? 저렇게까지 나가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해요. 예. 여기서 차 넣을 때 꺾으면 앞에 충분히 또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가는 시간에 차가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차처럼 저까지 나가서 미리, 예, 나가서, 예, 이러면 내가 저쪽에 보다 빨리 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좀 나가 있는, 비보 좌회전 같은 경우는 좀 나가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자, 한 번 더 좌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골목길 좌회전은 교차로가 되게 좁아요. 좁으니까 앞에 횡단보도가 지나면, 여기 앞에, 아, 전선이 지나면, 자, 지났죠? 그럼 조금씩 꺾습니다. 좌우 살피면서, 이렇게. 그리고 속도를 더 천천히, 넓은 교차로보다 더 천천히, 거의 우회전하듯이 한 10km 이하로 하시는 겁니다. 예. 자, 4K 들어가서. 자, 이상으로 좌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막 설명하다 보면, 운전에 집중하고 설명하다 보면 가끔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3인치 시점으로, 예,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쇼였습니다. 다들, 자, 코로나 심각한데 건강 지킴이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